함양군 노인회는 2021년 10월 28일 오전 11시부터 제25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표창장 수여식을 함양군 노인회관에서 했다. 이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윤리 강령 낭독, 서춘수 군수 등 내빈들과 노인 회원들을 소개하였다. 이어 표창장 수여식에서 경남 도지사 표창에 함양읍 박환천 회원, 서하면 전경화 회원 등이 서춘수 군수가 대신 전달하고 함양군수 표창에 함양읍 권충현 회원, 함양읍 김경일 회원, 마천면 여경두 회원, 마천면 동민호 회원, 휴천면 손외순 회원, 휴천면 박정욱 회원, 유림면 박순택 회원, 유림면 서진원 회원, 수동면 김자야 회원, 수동면 박태영 회원, 지곡면 이부길 회원, 지곡면 윤영태 회원, 아니면 서기수 회원, 아니면 정규열 회원, 서하면 박종환 회원, 서하면 한기옥 회원, 서상면 김성수 회원, 서상면 조길수 회원, 백전면 이창록 회원, 백전면 강충근 회원, 병봉면 오순택 회원, 병봉면 박수웅 회원 등이 군수에게 표창장을 받았다. 이어서 함양읍 김윤점 회원, 수동면 임대섭 회원 등이 황태진 군의장 표창장을 전달받았다. 또한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표창장에 마천면 이점수 회원이 받고 대한노인회 경남연합회장 표창은 함양군청 김영승 공무원이 받고 대한노인회 함양군 지회장 표창은 지곡면 허용호 회원, 병곡면 탁성현 회원 등이 각각 받았다. 계속해서 서춘수 함양군수, 황태진 함양군의장, 김재웅 경남도의원 등이 축사를 하고 여규상 노인회장이 인사말을 하는 것을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바이러스 전염병이 2년이 넘도록 종식되지 않고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시의적 재난 상황임을 감안하여 기념식 개최 의무를 고민한 도중 오늘 임원님들과 수상자만 모시고 조촐하게 개최를 하게 되어 많이 아쉽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갖고 계시는 핸드폰은 행사 중에 문화를 이야기하여 전화를 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 강령. 우리는 사회의 어른으로서 항상 젊은이들께 솔솔솔하는 자세를 지니는 동시에 지난날 우리가 체험한 고귀한 경험, 업적 그리고 민족의 의를 훈훈하게 계승할 전술자로서 사명을 자각하며 아래 사항의 실천을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이 되도록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효친경영의 윤리관과 전통적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힘쓴다. 하나, 우리는 청소년을 선도하고
젊은 세대에 보도하며 사회의 정의 구현에 앞장선다. 우리 어르신들 누구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 보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노인의 회원 여러분들 많이 모시고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임원님들과 표창을 받으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조촐하게 기념식을 갖게 돼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동안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함양의 버팀목으로 잘 지내오셨고 또 우리 함양의 발전하는데 오랜 경륜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일상적인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모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가고 싶은데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이런 생활 속에서도 우리 함양군으로서는 좋은 일이 하나 또 성공적으로 개최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금년 9월부터 한 달간 개최한 산삼항로 엑스포가 처음 시작을 할 때는 걱정 반, 우려 반 이렇게 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많은 논란이 끝에 시작을 했습니다. 걱정은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우리 국민들, 공무원들, 의회 모든 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잘 치렀습니다. 이번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로 인해서 그야말로 우리 함양군은 전국에서 모르는 사람 없이 우리 함양의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했던 코로나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날씨마저 잘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덕분에 정말 이번 행사는 잘 마치고 우리 관람객이 44만여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산삼 판매를 40억 정도 팔았습니다. 정말 좋은 성과를 얻었고 우리 함양으로서는 국제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한 가지 또 좀 아쉬움이 있다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자매길 도시들이 많이 모르는 데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상을 통해서 참석을 하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공적인 행사가 이번 한 분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고 이 행사를 발판으로 해서 우리 함양이 어떻게 앞으로 발전할 것인가 이것을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런 조촐한 행사를 또 빛내주기 위해서 우리 황태진 의장님과 김재웅 도인이 참석하셨고 또 이 행사를 항상 여러분들을 건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여규상 지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수상자와 함께 가금년 부대장님들 다 오셔서 오랜만에 얼굴 같이 뵙고 정말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 행정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족하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이 중단되는 사태가 있고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경로당
급식 도우미를 실시하지만은 코로나에서 중단이 되었고 노인 일자리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연세가 들고 지금 현재 근무하시지만은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나가시든지 그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것이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행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의회와 함께 시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앞으로 이제 백신 시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에서는 장수 마을을 세계 마을을 선정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장수 마을 진행 프로그램에는 마을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우리 함양에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투자선도지구 전국에서 하나 선정되었습니다. 1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걸 함으로 해서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도 들어오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도시재생사업 3년속 달아서 우리가 따왔습니다. 용평리 도시재생사업 인당 도시재생사업 이번에 된 안이 도시재생사업 165억 원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도와주시고 일사불란하게 군정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전 회원님들이 다 모이지 못하고 표창자 여러분과 없는 부회장님과 함께 조촐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표창 받으신 분께 축하를 드리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젊은이들의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항상 우리 함양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백신 시대를 맞이해서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건강한 모습을 뵙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25번째로 맞이하는 우리 노인의 이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또 이 준비를 해주신 여규선 회장님과 우리 이태수 부회장님, 이영일 부회장님, 금은수 부회장님, 김재수 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우리 노인 복지에 아마 열정을 쏟고 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서춘수 군수님도 같이 잘 해주시고 김재영 도인님도 같이 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저희 이 세계 산삼 항로 엑스포가 우려 반, 걱정 반 해가지고 시작을 했지만은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 여러분과 국민 모두가 함께 해주셔서 아마 이 기회에 아마 우리 함양 국민이 최고 항상 이기는 이 기회를 동반한다고 하는데 그런 기회를 잘 같이 해주신 어르신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우리 요즘 젊은이 살아가는 세대의 삶을 이중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건강은 최고입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가을 후지도 막바지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10월 경로당을 맞이하여 개최한 제25회 노인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예쁜에서도 이렇게 준비해 주신 여교상 회장님, 이태수 수석부회장님, 이영일 권희수 수재 예, 부회장님, 그리고 또 조은한 우리 노인대학의 원장님 앞에 계시는데 저 계신 게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영일은 상을 받으신 모범 어르신, 그리고 노인복지 유공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신중에도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서춘수 군수님, 황태진 군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양군 마을 경로당의 경로문의 회장님만 해도 한 500명이 되는데 오늘 우리 군인은 그리고 분회장님 수상자만 모시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가지게 돼서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많은 회원이 참석하시는 넓은 공간에서 꼭 이 행사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겠습니다. 흔히들 말로만 하던 백세 시대가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고령화는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고령화 속도는 빠르게 노인에 대한 정책과 지원은 마련되는 것은 드디어나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격차 속에서도 소외되고 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어르신 여러분, 어르신께서는 정쟁의 상처와 가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산업의 가정의 역경을 온몸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야 은조받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에 은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경제대국을 만든 것도 바로 어르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가 누리는 부유함과 편리함은 어르신들의 젊음을 희생하고 피땀 흘려 차곡차곡 싸운 것은 어느 누구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발전시키고 지켜오신 모든 노력을 합당한 요구도 받으셔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행복을 누리셔야 젊은 세대들이 행복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내년에 어르신들 다시 뵙을 수 있도록 건강 유의하시고 하신 일마다 좋은 일이 찾아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노인회 함양군 지회임원 여러분, 재작년 11월 발생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재난적 사항이 지속되어 행사는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만 조촐하나마 제25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게 되어 기쁘고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로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하루빨리 코로나19 종식으로 예전과 같이 건강한 사회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다소 소출하기 쉬운 코로나19 방역 예방수칙 준수에 우리 어른들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제25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 여부를 고민하던 중 서춘수 군수님께서는 세계적인 함양 상삼 익스포를 성공에 마치게 하였고 민생 현황과 국민 복지 증진에 무척 바쁘신 텐데 불구하시고 이렇게 간단한 기념식과 수상자들에게 직접 표창장 수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양군 의회 임시회 회의 주의라 바쁘신 주에도 기념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한태진 의장님께서도 감사드리고 국민을 대변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재웅 경남 경상남도 의회 의원님도 참석하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밝은 미래와 행복한 우리 함양군 만들기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서춘수 군수님과 한태진 의장님, 김재웅 경상남도의 의원님께 우리 농부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이 문화예술회관에서 국내 기관장님과 전 경남도당 회장님을 모시고 공연도 하고 더 많은 수상을 하여 기념식을 성대히 치렀으면 좋았겠지만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사회가 지속되면서 이렇게 기념식을 치르게 된 것을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함양군 노인의 임원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들께서는 혹독한 일본 식민지와의 유교 전쟁을 겪었고 우리나라 산업경제 발전 시기에는 생활운동에 동참하여 헌신적인 노력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도사리 같은 생활을 하면서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만드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보답으로 젊은 이들에게 존경받으며 행복한 노년의 삶을 보장받을 자격이 있으며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한 조건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수상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9월 들어 시작되는 추수는 산란 무렵 마무리된다는 옛말이 있듯이 날씨가 추워지는 시기입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주변의 동정도 살피면서 노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잊지 말아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행복하시기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